근데 메추 빵새는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예, 아유, 엄청 좋은 질문했어요. 장동차 만들 쪽에는 처음에 전기차로 안 만들고 왜 내연으로 만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대학교 전해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누구누구 왔나요? 은수, 태희, 의현이, 민혁이. 네, 반갑고요. 예, 그 밖에 또 아마 참여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름은 다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왜 추울까 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입니다. 지구온난화란 무엇일까요? 온난화는 어려워 보이지만 따뜻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온실효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모든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온실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온실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온실가스가 별로 없는 화성의 경우는 영하 50도예요. 여러분 영하 50도에서 살 수 있나요? 어렵겠죠. 지구는 어때요? 지구의 지금 우리 평균 온도는 영상 15도. 모든 생명체가 살기 굉장히 좋은 그런 온도인데요. 지구도 만약 온실가스가 없었으면 영하 19도가 됐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 지구온난화가 필요한 거고 그 얘기는 따라서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과다하게 온실가스를 아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에도 문제가 생겼고 여름에 엄청 덥고 또 겨울은 또 굉장히 추워지기도 하고 지구온난화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 야, 손 들었네. 우리 이름 누구예요? 권우진이요. 우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 근데 메탄가스는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예, 아유, 엄청 좋은 질문했어요. 메탄가스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일단 메탄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탄가스는 무엇이 썩을 때 많이 나와요. 발효되고 이럴 때.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하고 고기를 좀 적게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고기를. 근데 메탄가스가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걸 모아놓으면 거기서 또 많이 발생하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메탄이 나온다. 그냥 두면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아서 우리에 꼭 필요한 전기를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리 적게 먹고 음식물 많이 남기지 말고 그런 걸 잘 모아서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데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야채 먹는 날을 정해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나요? 네. 네. 약속. 예. 온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더워진다고 했는데 요즘은 엄청 추워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마치 냉동실처럼 춥다. 이런 표현도 들어봤을 겁니다. 온난화가 되는데 이렇게 추워지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가 많잖아요. 어떤 열이 나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이랬을 때 어떤 열이 많이 발생할 때 어떻게 돼요? 오한이 난다고 하죠. 추워. 몸에 열은 높은데 몸이 추워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 무엇을 덮기도 하죠. 우리 몸에 균형이 무너져서 오한이 나죠. 막 추워지고 막 열이 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기상도 이 날씨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원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거든요. 온도도 그렇고 습도도 그렇고 바람의 흐름도 그렇고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예, 그 영상 함께 보실까요?
어떤가요? 눈이 엄청나게 왔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쪽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구에는 일정한 공기 흐름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동그란 것이 지금 지구예요. 지구인데 지구에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를 따라서 도는 공기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제트기류라고. 제트기 알죠? 빠르게 흐르고 일정하게 지나가는 그 제트기처럼 흐르는 공기 흐름이다. 그래서 제트류 이렇게 해요. 제트류. 제트류가 그 북극에 가까운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열대에 좀 가까운 쪽, 아열대 쪽에 이런 제트기로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요즘 온난화 때문에 이 제트류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쪽과 좀 따뜻한 쪽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 얘들이 좀 더 강하게 제트류가 형성이 되는데 온도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제트류의 흐름이 약해졌죠. 제트류의 흐름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를 아까 보신 그런 기단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가 엄청난 한파에 지금 고생을 겪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북한은 더 춥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나 또 북한을 위해서도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지만 전 지구에 걸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북반구, 북쪽에 있는 곳일수록 온도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남쪽일수록 영향을 좀 더 적게 받게 되고 심지어 남극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온도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한 중위도 정도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하게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보다 한 30에서 한 50%, 한 3, 40% 정도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온실가스들이에요.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어디서 많이 발생되는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한 3, 40% 정도가 발생됩니다. 근데 전기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전기가 없으면은 집에 조명을 켤 수 없겠죠? 또 여러분 보통 그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유튜브. 또 지금도 우리 화면 보고 계신데 전기가 없으면 볼 수 없죠. 전기 꼭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한 3, 40%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이동할 때마다 온실가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전기도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갖고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무료로 주는 돈 안 받고 주는 햇빛 바람이 굉장히 셀 때 바람개비 돌아가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풍력발전 그런 걸로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40% 정도 나오는 온실가스 상당 부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전기차를 타면 상당 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예, 이름? 김민혁. 민혁이구나. 민혁이 어떤 게 궁금한가요? 장동차 만들 쪽에는 처음에 전기차로 안 만들고 왜 내연으로 만들고 있나요? MBS는이 전구를 만든 시점이 1879년이에요. 79년. 네, 그리고 1884년이죠.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뉴욕에 전구가 한 만 개 정도가 설치가 됐죠. 그렇죠. 전기가 도시에 도입되니까 1897년, 몇 년 뒤에 네. 미국의 전기 택시가 등장을 해요. 전기 택시요? 그렇죠.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도 1897년. 그렇죠. 전기 택시? 그리고 네.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기도 곳곳에 들어섭니다. 충전기도요? 그렇죠. 우와. 당시 1900년에 뉴욕에서만 2,000대의 전기 택시가 있었어요. 대박이다. 당시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전성기? 그렇죠. 그리고 1912년에 미국 전역에 등록된 전기차는 무려 3만
네? 3,842대가 중쪽으로 인기가 있었네. 아니 지금 이게 너무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타이어 몰랐어요? 타이어 몰랐고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뭐 전기를 사용한 이동수단 이런 거 하면 하도 최근의 이슈로 알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100년 전에 세상에 그런 거 존재했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였으면 그러면 그 전기차의 성능이 아무래도 맞아.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그러니까 1898년에 전기 모터 두 개가 장착된 포르쉐 P1이라는 전기차가 나왔는데 포르쉐요? 예. 그만다. 네. 이때 기준으로 보면 최고 시속이 35km. 35km. 예, 그러니까 자전거 아주 빨리 몰면 그 정도 속도 되죠. 근데 이제 한 번 충전해가지고 한 80km 정도 가면 이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충전해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있었겠죠. 짧은 주행거리, 무거운 배터리 또 충전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렇겠네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대량 생산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전기가 서서히 뒤로 밀리게 되는 배경이에요. 예,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너무 어렵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재밌었어요. 정말?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마워. 또 봐.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수고하셨네.